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 서울이 달립니다. 일자리 대장정.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서 일자리 해법을 찾는 일자리 대장정. 그 현장 5대 뉴스로 만나보시죠. 아이디어로 이루어가는 의료 서비스 혁신. 헬스케어 메이커톤을 통해 선정된 우수 의료기술과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이곳에 모여라. 홍대 입구 일자리 카페에서 취업의 모든 것을 준비하세요. 나만의 작지만 풍성한 가게,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푸드트럭 창업을 도와줍니다.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일자리를 더욱 늘립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 이민 여성들, 취업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해 보세요. 의료진을 비롯해 의사는 물론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헬스케어 메이커톤. 서울의료원이 지원하는데요. 의료기술 혁신과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시제품 개발을 도와줍니다. 커피도 마시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는 법도 배우고 상담도 받으며 취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일자리 카페가 홍대 입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러한 일자리 카페를 300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푸드트럭. 신용보증재단 내에 푸드트럭 창업 전담 창구를 두고 창업 준비 과정을 도와줍니다.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서울이 모두가 일하기 좋은 서울이겠죠. 택배와 바리스타 등 장애인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는데요. 이를 위해 121개 직업 재활 시설을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 이민 여성들, 외국어 능력 등 재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 고민인 분들,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먼저 취업한 선배 멘토가 취업 준비를 도와줍니다.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한 서울시 일자리 대장정, 힘찬 발걸음은 계속됩니다.